이제 쇼미더머니 10 최모먼트는 그때 이제 가장 뭔가 기분 좋았던 순간인 것 같고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비오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부터 제가 비오스 뉴 프로파일을 해볼 텐데, 보이나요? 요즘 머리가 좀 자란 저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. 그냥 요즘 좀 차려입을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셔츠를 그려봤고, 바지 신발은 그냥 의미 없이 그린 것 같아요. 제 본명은 유찬욱이고요. 제 랩네임을 비오라고 지은 이유는 제가 모태신앙인데 천주교여서 제 세례명이 비오여가지고 그냥 다른 고민 없이 바로 비오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. 생년월일은 2000년 4월 27일생입니다. 내년에 23살이에요. 네. 별명은 최근에 이제 친구들이 지어준 건데, 비오뜨 그 요플레 그거로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생각나서 적었고, 제 MBTI는 INTJ. 용의주도하진 않은데 좀 전략을 잘 짜긴 하는 것 같아요. 나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는 이제 밤하늘의 펄, 까만 리무진, 쇼미더머니 이렇게 3개 적었습니다. 뭔가 지금 당장 생각하시는 것들이 당연히 쇼미더머니랑 관련된 거일 것 같아서 써봤고, 그다음 이제 비오의 음악은 상상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적었어요. 항상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음악을 만드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봤고, 이제 쇼미더머니 10 최모먼트, 그레이노마 팀에 선택됐을 때, 그때 이제 가장 뭔가 기분 좋았던 순간인 것 같고, 가고 싶었던 팀이었기 때문에. 그리고 요즘 내 플레이리스트를 채운 음악은 저스틴 비버의 앨범들로 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. 원래도 좋아했는데 요즘 들으니까 조금 더 색다른 느낌이 들어서, 너무 많이 들은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으면 조금 더 다른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. 노래 하나 뽑자면 Too Much라는 곡 요즘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랑 잠들기 전에 하는 일, 일단은 공통적으로 양치 세수 당연히 그거밖에 생각 안 나고, 잠들기 전에는 무조건 이제 유튜브 보기, 그리고 웹툰 안 썼네. 제가 웹툰을 좀 많이 봐서, 이제 웹툰이 11시 반 되면 다음날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바로 가서 보고 하는 것 같아요. 저 엄청 여러 가지 다 보는데, 액션, 누아르 이런 것도 좋아하고, 로맨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일상에서 설렐 일이 별로 없어서 웹툰 보면서 좀 대리만족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. 새로 생긴 취미 또는 관심사는 여행이라고 적었는데, 요즘 여행에 되게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. 좀 쉬고 싶기도 하고, 그래서 일본의 삿포로 쪽 가고 싶어요. 눈 오고 온천 있고 이럴 때. 눈 오는 날, 거기 눈 진짜 많이 쌓이니까 눈 완전 쌓였을 때 온천 가고 싶어요.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파스타라고 적었는데, 파스타를 원래 좋아했는데 요즘 좀더 꽂혀서 여러 가지 메뉴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요즘 꽂힌 거는 먹물 파스타에 꽂힌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 검색창에 검색해본 단어는 국내 여행지. 검색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,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좀 여행을 많이 가고 싶고, 지금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, 특히. 근데 지금 해외를 나가기는 조금 그러니까.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장점은 악바리라고 적었어요. 엄청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. 2022년 목표랑 소원은, 일단 목표는 앨범 내기, 나 혼자 증명하기라고 적었는데, 앨범 내는 거는 당연히 항상 목표 중에 하나였고, 나 혼자 증명하기는 이제 제가 어쨌든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, 그거 말고 제
앨범으로서만 증명을 하고 싶습니다. 네, 그리고 소원은 너무 여행 얘기만 하는데 여행 가기 네, 라고 적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비오였고요. 제 음악 앞으로 나오는 것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리클레르 1호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